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이제 볼 건데요. 저의 첫 싱글 타이틀곡 쉿은요, 뻔한 사랑에 진부한, 지친 마음을 대변하는 곡입니다. 또 퍼포먼스 위주의 곡이다 보니까 뮤비에도 그 부분을 많이 담으려고 했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오글거리죠. 방금 누구였어? 이것도 너무 잘 나오지. 방금 너무 예뻤어. 근데 이거 너무 예뻐. 맞아. 이 씬에서 여러분, 저는 저기 밖에 안 보여요. 사실 저게 카메라는 밖에서 저를 찍고는 있는데 저는 안에서 너무 불투명해서 아예 밖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런 촬영장이에요. 저 세트가 그 옆에 동글동글동글이들은 다 투명한데 제가 있는 가운데 원 안에는 홀로그램이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카메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를 안 보고 오히려 다른 곳을 응시하는 느낌이 또 좋다고 감독님께서 해주셔서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클릭! 이 드레스! 이 드레스! 여기 진짜 저는 여기에 새로운 해석을 하자면 목이 잘렸잖아요, 말이. 너도 똑같아, 아이 같아. 지겨워, 모든 게 다 이러는 거니까 꽃이 폈다, 여기서. 너랑 이제 이별을 하고 나는 행복해졌다라는 느낌을 담은 게 아닌가라는 저의 추측이에요. 드레스 씬 가장 마음에 드는 씬. 이거는 비주얼적으로 마음에 드는 씬이에요. 여기 이 헤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머리에 진주를 하나하나 다 단 거예요. 이게 딱 전날에 저희 헤어쌤께서 진주 그 공방에, 구슬 공방에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깨서 머리에 달아주셨습니다. 저게 조금 무겁긴 한데 너무 예쁘고 특이하고 이때 컨셉에 정말 잘 맞은 것 같아서 헤어쌤 사랑합니다. 이 착장을 내가 캡처를 너무 이 착장을 굉장히 반응이 가장 좋은 착장이에요. 젖은 머리를 하고 블랙에다가 화이트 부츠,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앨범에도 한번 젖은 헤어를 해달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CG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린 건데 금붕어, 진짜 이렇게 어항 크기 금붕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금붕어가 응아를 너무 많이 싼 거예요. 근데 이게 응아가 안 보이네요. 근데 계속 촬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지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탈출하는 거죠. 난 너 같은 남자는 안 만나! 너 같은 남자는 안 만나! 이렇게. 이때도 감독님께서 제발 슬픈 척 하라고, 슬프게 아련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씬입니다. 이 장면 맨날 다 마음에 든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씬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맨날 마음에 든대. 아니 그러니까 제 뭐랄까? 다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가장 그런 힙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 그리고 네일 보이시나요? 여기는 핑크색이고 파란색이고 이런 거? 유행 중인 이런 잔머리 헤어스타일을 했어요. 모르시겠죠? 그런 걸 했습니다. 머리도 완전 쫙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